밑바닥까지 긁어쓴 아이템이어서 그냥 그 수분이 쫙쫙 먹어주는 느낌. 당장 막 침 묻히고 뭐 먹거나 해도 당장 지워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제가 막 엄청 크림이 모든 게 다 좋다 이러진 않는데 저거는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세일할 때 사면 좋겠지만 세일하지 않을 때도 제가 사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는 하다라보 고쿠준 로션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솔직하게 제가 협찬도 받아보고 제 돈 주고도 사봤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제가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그 미끄덩거리는 느낌 때문에 얘가 흡수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 롤링을 해주고 롤링을 해줄수록 얘가 피부 속으로 쭉쭉쭉쭉쭉쭉 수분이 먹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수부지이시거나 지성이거나 복합성이신 분들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악건성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건조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사용을 했을 때 수분이 피부 속으로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겉으로 약간 수분광 느낌이 들고 또 얘가 오일리하지도 않고 뭐 끈적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만졌을 때 굉장히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약간 쫀득쫀득한? 약간 수분감이 찬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닦아내도 되지만 그냥 흡토 방법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흡토시켜서 스킨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스킨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냥 바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딱 올려주고 나서 머리 말리거나 아침 먹거나 하면은 얘가 이렇게 수분이 쫙쫙쫙쫙 먹어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메이크업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되게 촉촉해진 느낌? 약간 그 시원하고 진정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는 웰라주 블루 앰플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친구가 저한테 요거 샘플을 주더라고요. 하나 그 알죠? 그 캡슐 들어있고 앰플 들어있어서 거기다 섞어서 쓰는 거. 그거를 제가 처음에 받아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약간 쫀쫀하게 쫙쫙 히알루론이 먹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7개짜리 키트를 샀어요. 요거 그냥 한 통 사기에는 조금 뭔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7개짜리 들어있는 걸 써보고 괜찮으면 요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개짜리를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피부가 완전 쫀쫀해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묽어요. 이렇게 쏟아보면은 굉장히 묽은데 발랐을 때 세상에 이렇게 피부가 쫀쫀쫀쫀쫀 이렇게 쫀쫀하게 먹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수분이 쫙쫙 먹어주는 느낌. 1차로 하다라보 같은 그런 약간 히알루론으로 싹 정리를 해줬다면 얘는 약간 쪼여서 쫙쫙 먹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발랐을 때도 그 쫀쫀한 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되게 피부가 하고 나면 엄청 좋아 보여요. 그리고 사용했을 때 막 건조하지도 않고 약간 그 뭔가 막 하나가 얇게 그 수분 막 하나가 싹 올라가 있는 느낌. 근데 쫀쫀해. 이거는 저 같은 수부지이신 분들 혹은 또 건성이신 분들 뭐 지성이신 분들도 한두 방울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막 기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수분을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피부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는 닥터자르트 더 마스크 발음이 안 돼. 닥터자르트 더 마스크 하이드라 솔루션이라는 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영 코너 가면은 이거 한 번쯤은 보셨겠죠? 요거는 저는 세일할 때도 사지만 세일 안 할 때도 사는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올렸을 때 굉장히 촉촉해요. 일단 왜 다 촉촉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촉촉에 빠졌나 봐요. 얘가 굉장히 촉촉한 것도 장점인데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우리 마스크팩 잘못 사면은 여기까지 면적이 전 넓거든요? 면적이 넓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팩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면적도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저같이 면적이 넓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부담없이 쓰기 좋아요. 이 팩은 제가 약간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나서 건조하지 않고 다른 거 바르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이거 쓰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 갈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 되면은 퇴근하면은 집에 오면 10시야. 9시, 10시. 그러면은 올리브영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못 샀는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이 있어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이거 보시기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찌그러진 게 보이시죠? 이미 다 썼어요. 아, 너무 아쉽게도 제가 제형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얘를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하얀 제형인데 얼굴에 올렸을 때 약간 알갱이 같은 게 느껴지는데 고개 녹으면서 굉장한 보습감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가을이나 겨울에 굉장히 즐겨 쓰는 아이템이고 여름에도 뭔가 피부가 조금 건조하거나 푸석푸석하다 할 때 쓰는데 얘는 진짜 좋아요. 얘는 제가 이렇게 찌그러질 때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공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썼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밑바닥까지 긁어쓴 아이템이어서 얘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나 진짜 무난하게 보습도 되는데 여드름 안 나는 순한 제품 쓰고 싶다 하시면 난 요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진짜 좋아요. 웬만하면 제가 막 엄청 크림이 모든 게 다 좋다 이러진 않는데 저거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으로 추천템은 요겁니다. 요거 화장솜인데 티슈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얘가 사실 때는 티슈 타입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에 티슈 타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걸로 사야 돼요.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은 그냥 화장솜이죠. 그냥 화장솜인데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펼쳐져요. 진짜 티슈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팩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요. 내 피부 얼굴에 맞게 숭덩숭덩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원하는 앰플, 원하는 스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하는 아이템들 쏟아 부어서 얼굴에 얹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닥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영 가면은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저도 화장솜 무더기에서 얘 가끔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화장솜 그 닦다 보면은 얘가 밀려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밀리는 소재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잘 닦이고 자극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진짜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요겁니다. 클리오 광채 쿠션. 이번에 나왔죠? 제가 이거 사게 된 이유가 되게 가볍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먼저 하게 됐어요. 제가 클리오 제품을 엄청 좋아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제가 다른 제품으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계속. 왜냐면은 이게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은 너무 좋지만 약간 두꺼운 느낌도 들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쓰다가 안 쓰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써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 수분감이 조금 느껴지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약간 퐁실퐁실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광채만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세미매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올렸을 때 가벼운 느낌이 나요. 이전 거랑 확실히 다르게 가볍게 올라가면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광채에서 막 엄청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트러블을 막 가려주거나 잡아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에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전 솔직히 처음에 사용해봤을 때 이렇게 약간 광채가 도는데 얘가 밀착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쫙 밀착이 된 게 느껴져요, 피부에서. 실제로도 제가 거울을 봤을 때도 밀착이 된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바른 상태인데 지금 제 피부에서 올라온 유분 빼고는 막 밀리거나 내려앉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밀착이 쫙쫙쫙쫙 잘 된 느낌이 거울을 통해서도 보여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요 정도는 뭐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쿠션이다. 그만큼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전 한동안 또 이것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제가 오늘도 이걸로 메이크업 했는데 굉장히 너무 분위기 있지 않나요? 눈만 보셔야 돼요. 눈의 색감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요 팔레트를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쿨과 웜이 공존해요. 보이시나요? 윗줄은 확실히
쿨톤이에요. 제가 발색을 해봤을 때도 그냥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적합한 색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텔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웜이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미텔라인을 썼는데 색깔을 발색해봤을 때도 확실히 웜이신 분들이 분위기 있게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제 눈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을 싹 사용했었어요. 근데 약간 여기까지는 색상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바르고 요거 바르고 요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색상 골라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약간 쿨톤의 느낌도 내고 싶어, 나는 웜톤의 느낌도 살짝 내고 싶어 하면은 요 색상 조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도 할 수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진짜 사용하기 너무 괜찮아요. 진짜로. 근데 약간 아쉬운 걸 뽑자면 펄이 조금 아쉬워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웜이든 쿨이든 약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나왔어요. 골드, 화이트, 핑크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펄 정도. 그 다음은 제가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에스쁘아 제품이고요. 색상은 칠링칠링이라는 색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용감이 굉장하죠? 제가 엄청 사용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생얼로 다닐 때 엄청 쓰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요즘에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잠을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생얼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거 발라줘요. 맨날 발라요. 요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그냥 스킨케어 다 해놓고 입술에 올려줘요. 적당량 올려주고 머리 말리고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얘가 픽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픽스된 사이드 부분을 문질러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싹 먹어든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장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촉촉한 끼를 딱 잡아주면은 얘가 그냥 내 입술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당장 막 침 묻히고 뭐 먹거나 해도 당장 지워지지 않아요. 입술에 쫙 픽스가 돼가지고 내 입술처럼, 내 원래 입술 색깔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지속력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맨날 씁니다. 진짜로 맨날 써요. 이거 진짜 좋아요. 색깔이 밀착이 되면서 막 핑크색으로 밀착이 되는 게 아니고 딱 여기 용기에 들어있는 색상으로 밀착이 돼가지고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도 생얼로 요즘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뭐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색조까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